안녕하세요. 이덕준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약 15건이 있는데요. 최근 중대재해처벌 위반에 따른 1심 판결 중에 사업주에게 징역 2년의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된 판결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최고형으로 선고된 사건의 경위 및 최고형 선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4일에 제조업체 A에서 다이캐스팅 금형을 청소하던 중에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이캐스팅은 금속 재질의 틀에 높은 압력으로 녹인 금속을 밀어넣는 주조 방식 중 하나로서 문이 열리면 작동을 멈추는 인터랙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기계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조작하던 이주 노동자가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종의 전과가 없었고 유족들과 합의가 있었음에도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안전보건총괄 이사에게 금고 1년 6개월, 법인은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대부분 판결은 유족과의 엄연한 합의, 유사한 산업재 사고 전과가 없고 후속 조치 등이 감형 요소로 인정돼서 대부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동종 전과나 유사한 사고가 없었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당 사건은 징역 2년의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기관에 여러 차례 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 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기계 상태를 두고 일부 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회사 측에 전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하면서 피고인들이 사고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더 무거운 형량이 나왔고 이는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위험을 방치했다면 실형 선고라는 엄벌을 처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판결은 안전보건관리기관에서 여러 차례 사고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사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불이행의 단순한 부작위가 아닌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하였으며 유족과의 합의 등의 감형 요소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더욱 무거운 실형 선고를 통해 엄벌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이행을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유족과의 합의 및 시정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형량의 선고가 불가피함을 보여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고 사례를 통해서 기업과 사회 전체의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